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두 번 수상한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사선 원소 라듐을 발견한 과학자의 이야기고요. 정말 멋진 과학자를 제가 연기할 수 있게 돼서 일단 영광이고요. 많이 설레기도 하고 또 겁도 나지만 잘 해내보겠습니다. 안느는 폴란드에서 온 당차고 씩씩한 소녀인데요. 그 정의를 위해 싸우고 부딪히고 또 남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강인한 여성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피에르 퀴리로 마리 퀴리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남편입니다. 함께 연구를 하는 그리고 따뜻하고 자상한 남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초연 때보다 뭐 조금 더 풍성하게 더 입체적으로 캐릭터가 더 완성되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루벤이라는 역할은요. 자수성가한 기업 대표로서 마리 퀴리의 라듐 연구를 함께 도와가면서 성장을 위해서는 희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냉혹하고 어떻게 보면 과학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마리 퀴리에서 공장 직공 조씨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씨는 고향인 폴란드를 떠나서 희망을 안고 지금 시계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저는 라듐 시계공장에서 일하는 직공이고요. 돈을 벌어서 행복하고 로맨틱한 삶을 꿈꾸는 인물입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온 라듐 시계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공 역할의 아멜리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뮤지컬 마리 퀴리에서 멀티 역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주체적이고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말 굉장히 고집 센 여자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캐릭터를 보실 수 있는 매력이 가장 큰 마리 퀴리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뮤지컬이지만 정말 연극적인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것도 많을 것 같고 공감되는 내용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마리 퀴리라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그녀의 연구 과정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해서 라듐과 폴로늄을 찾았는지 어떤 이런 과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빠져드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오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리 퀴리는 우선 여성 서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작품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이 어떻게 사건을 풀어가는지 그 캐릭터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점에 초점을 두시고 공연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는 퀴리 부인이 아닌 정말 과학자, 인간, 마리로서 그녀의 과학자로서의 삶, 그리고 그녀의 가치관, 목적, 그리고 과학을 향한 불굴의 의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마리 퀴리를 옆에서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금 자상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따뜻한 남자, 남편, 동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 퀴리 역할은 어떤 과학자의 이성적인 역할이라면 안느는 사람으로서 감성적인 부분들과 사람으로서 따뜻한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캐릭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아주 부유한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항상 하고 있고 한 분야에 성공한 과학자들이나 어떤 기업 대표 사업가들을 롤모델로 캐릭터를 만들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조씨라는 캐릭터는 그 언다크 공장의 작업 반장으로 굉장히 리더십 있고 씩씩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그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을 때 굉장히 20살 소녀다운 그런 순수한 면모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복합적으로 잘 담아내려고 신경 써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연에 더 많은
공과 노력을 들여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공연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마리키리 열심히 열심히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까지 마리키리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리키리와 함께하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 인물을 여러분들께 되게 입체적인 인물 표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일단 작품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좀 많이 배우면서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좋은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추운 겨울 따뜻하게 아주 작품 잘 만들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멀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물들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키리가 2월부터 충무 블랙에서 공연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리키리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다가오는 2월 충무아트센터 중국장 블랙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뮤지컬 마리키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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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